특전사 뽕을 한번 맞게 되면 우리를 막지 못했지, 그치? 네. 내 신체 능력 이상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군인을 하면 내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특전사도 직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몇 년 차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10년 차. 그럼 10년 차 나이가 어떻게 되죠? 29입니다. 29살에 특전사의 연봉이 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말할 순 없어도 네. 뭐 말할 수 있으면 말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다 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임관했을 때 일단 수당 같은 걸 다 제외하고 본봉만 말씀드리면 본봉이 93만원 93만원부터 시작해서 연 4% 정도씩 계속 올랐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중사가 돼서 월급이 조금 더 오르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800만원 정도 선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중사 본봉으로 했을 때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수당 합치면은 기존에 받았던 거에 2배 이상 정도 한 1.3, 4배 정도는 더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부대보다 연봉이랑 월급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다양한 작전 수행간 이제 위험수당이 붙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일반 육군 부대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도 연봉이 일반 육군 부사관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많겠네요. 네. 군인이 사실 본봉은 되게 적은데 이 수당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서 위험한 부대 있고 그리고 좀 더 많은 훈련을 할수록 부대에서는 봉급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특전사 같은 경우나 특전사랑 거의 준하게 받는 부대가 일반 육군 보병에 있는 이제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이 거의 특전사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특전사도 이제 특수한 훈련을 하면 그 생명수당이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간의 근무 수당이라든지 뭐 그런 수당들이 합쳐서 제 봉급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군생활 할 때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19살에 왔으면은 남들 대학 갈 때 이제 입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때 입대해서 지금 29, 10년 차인데 네. 10년 차에 그 정도 연봉 받고 부대에서 나오는 여기 아파트도 있잖아요. 지금 네. 아파트는 여기 몇 평이에요? 지금 현재 24평이고 신청하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28평도 갈 수 있고 32평도 갈 수 있고 이런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10년 차인데 연봉이 그 정도로 좀 많고 네. 그리고 아파트도 공짜로 주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야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지만 네.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이제 BOQ라고 해서 원룸 형식으로 자기 방이 하나씩 주어지잖아요. 네. 29살 때부터 30살 초반까지 취준생에 비하면 지금 이 정도 스펙의 연봉에 남들이 다 돈 모아서 필요로 하는 집도 있고 그런 거로 보면 저는 진짜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데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집을 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집을 조금 싼 값에 들어와서 산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이제 모든 군인들이 다 똑같은데 이제 부대에서 아파트를 준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전세에 자금을 내고 살게 해준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고요. 군 생활하고 이렇게 연차수가 차다 보니까 저는 친구들이 뭐 놀러가고 여자친구 만나고 이럴 때 군장 내고 걷고 훈련하고 선임들한테 혼나고 뭐 바쁘게 살았던 게 지금 이제 한 10년차, 9년차, 이렇게 11년차 넘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생각하면 군인은 그냥 거기 안에만 박혀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은데 네. 지금 대학원도 밖으로 다니고 네. 이것저것 자기 발전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딜 가나 어느 직종을 가나 자기가 마음먹기 좀 달린 것 같아요. 그쵸? 네. 군인이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군대에는 계속 어린 20대 초반에 친구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친구들이 새로운 문화를 갖고 오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주입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만 좋은 문화 같은 경우에는 좀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사람 나름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네. 나는 아, 못 받아들였다. 옛날에 안 그랬다. 네. 이러면은 또 서로 멀어지는 거고 도태되는 거고 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같이 이렇게 구보를 뛰면은 노래를 틀면 미친놈 그랬는데 요즘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다 켜고 그냥 중대 단위로 뛸 때 그 노래 빵빵 크게 틀어놓고 뛴다거나 체력 단련장에 있을 때 앰프를 갖다 놓고 노래를 튼다거나 뭐 그런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런 문화를 유립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울타리 안에 갇혀있다라기보다 조금 더 밝게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뭐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젊은 친구들과 나이 드신 분들 간의 마찰이 이제 잦은 게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군대 말고도 어느 직장 가나 뭐 다 비슷하잖아요. 또 젊은 네. 사람이 있는 거 반면 나이 든 사람이 있고. 네. 근데 군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가만 부르는 건 또 아니라는 뜻이네요. 노래 다 들고 그러면서 뛰고. 네. 그 옛날에 이제 지금 원사나 상사분들이 밖에 있는 저희는 싸가라 그러는데 밖에 있는 노래를 이제 4분의 4박자로 만들어서 군가로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컴뱃 다이버 해척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차수가라 그래서 그 매 기수마다 그 만드는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가사를 개사를 하지만 다 밖에 있는 노래를 따와서 편곡을 해서 저희끼리 부르고 다니고 그러죠. 저는 그거 제일 좋아했어요. 황혼의 거리. 황혼의 거리. 떠나가는 그대는 그 이제 떠나가는 그대는. 네, 아주 여름에 해상훈련장 가서 많이 부르는 싸가. 내가 싫어. 그러면은 이제 특전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작전이 있잖아요. 네. 그 여러 제가 10년 동안 똑같은 작전도 많이 해봤을 거고 위험한 작전도 많이 해봤을 건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아 이건 진짜 못 잊겠다 이런 작전이 좀 있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천리행군 그리고 두 번째는 해척조 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입 교육 그 네 번째는 이 부중대장님이랑 같이 갔던 그 뭐였지? 아 산에서 이거 했던 거? 네. 아 그거였지? 활황훈련이었나? 포리글. 아 포리글. 포리글 훈련. 포리글. 그 네 가지가 그 네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천리행군은 왜 기억에 남냐면 저는 서울에서 살아서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야 발목 정강이 중간 정도였고 그래서 눈이 많이 와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첫 천리행군이 2월 달에 시작을 했었는데 2월 달에 황병산이라는 데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황병산이라는 곳이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 곳인데 뭐 얼마나 많이 오겠어 했는데 눈이 제 가슴팍까지 왔습니다. 눈이 가슴팍까지 오는데 이제 400km 천리행군을 걸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가다가 많이 사람들 쓰러지기도 하고 대대 전체가 그 원래 저희 침투로를 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했고 그래서 거기에 고립된 적도 있었고 되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척조인데 특전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특수교육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동해 바다로 가서 6주에서 8주 동안 이제 지옥주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상에서 침투하는 그런 척구조 훈련을 받는 건데 되게 많이 힘들었고 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더울 때 갔는데 바다는 생각보다 되게 차가웠고 뭐 여러 명 쓰러지기도 했고 해파리에도 쏘이고 뭐 그래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담배 한 까치에 그 120명이 달려들어서 담배 한 까치를 피는 그런 광경도 목격했고 되게 즐거웠던 훈련입니다. 힘들수록 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전입 교육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각 자대 배치를 받은 그 곳에서 전입 교육을 받는데 이제 여단장님께서 UDT 위탁 교육을 갔다 오신 분이라서 무박을 하는 그 주가 있어야 된다 지옥주가 있어야 된다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잠을 안 재우고 오전에는 계속 흔히 말하는 뺑뺑이를 돌고 오후에도 계속 뺑뺑이 돌고 야간에는 25km 완전군장해서 행군하고 아침에 들어오면 다시 밥 먹고 뺑뺑이 돌고 이걸 5일 동안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도 제가 거기서 좀 성적을 잘 받아서 2등 해서 오 2등? 네, 부모님 초청 행사하는 데서 상 받고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중대장님하고 같이 했던 포리굴 훈련은 일단 처음부터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왜냐면 혹한기 가기 전에 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날씨도 추웠고 열흘 동안 중대가 하는 단독 작전이었기 때문에 지휘부와도 많이 떨어진 거리에서 훈련을 했었고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식량을 300개를 10명이 열흘치 3끼씩 해서 식량을 300개를 주고 가고 맞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통신 부대를 저희가 습격을 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 그 부대 울타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형 정찰도 실시하고 뭐 바위도 한번 타보고 등 대고 발 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도 해보고 통신 부대다 보니까 또 고지 정상에 있고 주변이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좀 위험했는데 그냥 재밌게 하다가 온 것 같습니다. 침투했을 때 또 그 부대에서는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있었지만 뭐 울타리를 넘어가고 하면서 했던 그런 훈련들이라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그거 기억나요. 포릭을 훈련할 때 그 통신 거기 막 바위 사이사이에서 그 통신 부대들이 우리를 우리한테 안 뚫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동그랗게 서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 둘이랑 누가 한 명 더 해가지고 네. 누가 공사케이로 통신부대에서 우리 이렇게 보다가 우리 딱 거의 잡힌 것처럼 했는데 우리 이동 중에 이러고 한 20분 있었지 않아요? 네, 그죠? 맞아요. 부대 안에 다 들어가서 네, 다 얻어서 이러고 20분 있다가 우리가 그 폭박 딱지를 지휘통신에다가 네. 붙이고 나오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마지막에 뛰어가서 당당하게 딱 붙이고 그냥 천천히 걸어 나왔잖아요. 네, 천천히 걸어 나왔을 때 우리를 막지 못했지, 그치? 네. 아, 우리를 막지 못했어. 우리는 쉽지 않지. 아, 그 기억 진짜 나.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네, 저도 그런 훈련 나가면 단독 작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 머릿속에 그려진 대로 작전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훈련 나가면은 전투 식량 말고도 뭐 따로 이렇게 뭐 잡아먹거나 뭐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 중에? 네, 그 생존 훈련을 하는데 이제 살아있는 닭이랑 토끼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토끼 같이 먹었지. 네, 그래서 토끼를 살아있는 토끼를 이제 잡아서 손질을 하고 그래서 불에다가 익혀서 먹었던 기억이. 토끼 이렇게 딱 귀 딱 잡고 다리 딱 네, 잡고 귀 잡고 다리 잡고 딱 해갖고 네. 탁 털어서 거꾸로 하면은 네. 눈에서 빨간 피눈물 딱. 그래서 발목 따고 가죽 벗겨서 속 내장 다 치우고 뭐 세척도 좀 하고 그래서 불에다가 구워 먹고. 토끼가 닭보다 좀 비려요, 그죠? 네, 비리기도 하고 질기기도 하고. 근데 뭐 괜찮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 돼서 공식 질문을 두 가지를 할게요. 네. 특전사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전사를 해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일단 제 삶을 이렇게 중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군인을 직업으로 삼음으로써 뭐 힘든 점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군인을 하면 내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안정적이다 보니까 군인, 직업군인이면 일단 안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안정적이다라는 게 확 와닿을 만큼 현재 상황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특전사를 했을 때 자신의 삶 속에서 좀 해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도? 해가 되는 부분은 일단 제 가족이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제 가족이 저로 인해서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여자친구나 애인이나 뭐 가족들에 있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나는 군인이니까 뭔가 임무를 우선시 해야 되고 이런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일단 부대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런 점이 나한테 해가 된다기보단 내 가족들한테 내 가족들이 느꼈을 때 조금 이런 부분이 단점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전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한 훈련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뭐 낙하산을 탄다거나 잠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신체 능력 이상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이 조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조금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네. 본인의 삶에 있어서 본인은 크게 해가 되지는 않지만 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네. 지금 이제 특전사를 지원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간단하게 뭐 해주고 싶은 얘기 같은 거 있어요? 한 번쯤은 와볼 만하다.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와볼 만하다. 네. 아, 오케이.
저는 친구들이 군 생활 얘기할 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다시 태어나도 네. 이 특전사라는 직업을 네. 서스름 없이 선택하겠다. 아, 파병을 가면은 일반적으로 얼마 동안 있다가 와요? 현재는 8개월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 있었는데 뭐 항공료라든지 그런 여러 부대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때문에 8개월로 좀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파병을 가면 월급을 조금 더 받는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그 월급이 일단 파병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조금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자기 생명수당이 나오는 거고 이 생명수당을 UN에서 주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합동참모부에서 주느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럼 UN에서 가는 파병은 우리나라 월급도 받고 UN에서 주는 월급도 받는데 네. 합참에서 가는 파병은 우리나라 월급만 받고 8개월 동안 있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합참 소속으로 가는 파병은 UAE 군사협력단이 있고 아크 부대 그리고 UN 소속으로 해서 가는 파병은 레바논 동맹이라든지 한빛 부대라든지 여러 부대가 있습니다.